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웨이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이 가제 손수건과 모스선 테이프로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제 손수건으로 피부에 닿아도 해가 없고 필터도 넣을 수 있으면서 만들 때 편리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만들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손수건은 먼저 펼쳐주시고요. 요 테두리 세 군데에 끝부분에 있는 원단 올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매듭되어 있는 파란 색깔 실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니 위에는 34cm가 되고요. 이렇게 옆에 부분은 25cm로 잘라주세요. 가로가 25, 세로가 34cm가 되도록 잘랐습니다. 긴 쪽 부분에 우스선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긴 사이즈에 맞게 우스선 테이프를 두 개 잘라주세요. 붙이실 때는 이 우스선 테이프의 폭만큼 뗀 상태 위에다가 놓고 붙일 거예요. 지금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1.2cm인데 이 테이프를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1.2cm 떨어진 지점 위에다가 테이프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았으면 원단 끝을 반을 접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고데기나 다리미를 이용해서 양면 우스선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고데기로 붙여줬고요. 반대쪽은 다리미로 한번 붙여볼게요. 다리미로 가려주시면 손수건에 이 테이프가 잘 붙습니다. 이렇게 긴 부분을 안쪽 면으로 향해 접었으면 밑에 부분도 동일하게 우스선 테이프를 밑에 있는 이 길이만큼 두 개 잘라주신 다음에 붙여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테이프만큼 떨어진 폭 위에 놓고 안쪽으로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원단의 끝을 안쪽으로 다 접어서 다리셨으면 원단 끝과 끝을 잘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시고요. 여기 밑에 접은 원단 끝과 중심이 만나게 다시 한번 접을 거예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단의 요 끝선과 중심 부분이 만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필터를 넣을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스선 테이프를 밑에 있는 이 길이만큼 두 개 잘라주세요. 원단을 이렇게 펼쳤을 때 접은 선 위에 테이프를 올려주세요. 중심에 이 와이어를 올려놓습니다. 와이어가 없으면은 식빵끈이나 전선 타이 등으로 대신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데기로 고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정되었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3등분으로 접어줄 거예요. 접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펼칠 거예요. 펼친 다음 뒤집어 주실 거고요. 하나, 둘, 세 개 중에 이 두 번째 라인이 튀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접은 곳과 원단 끝부분을 맞춰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분과 원단의 끝부분을 맞춰주세요. 다 찝으면 앞모습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중심이 만나게 찝혀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끼우기 위해서 고무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고무줄은 22cm로 두 개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매듭을 두 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고무줄은 대략 9cm에서 9.5cm 나오고요. 고무줄의 끝부분은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되었고요. 고무줄은 본인의 얼굴의 크기에 맞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저보다 길게 하셔도 되시고 짧게 하셔도 되세요. 아, 찝어놓은 손수건 원단을 다시 꺼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접은 부분의 끝을 바깥쪽으로 벌릴 거예요. 딱 사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벌려주시고 다시 찝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썼을 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씩 벌린 모습이고요. 뒤집어서 고무줄을 끼울 거예요. 이렇게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놓고 원단의 끝이 1cm에서 1.5cm 정도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 접으셨으면 다시 집게를 바깥으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되었고 뒤집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원단 사이에 매듭이 안 보이도록 한번 바늘을 쭉 빼주시고요. 뒷부분은 한 0.5에서 0.8 정도로 이동을 할 거고 밖에 부분은 이렇게 뺐을 때 0.2에서 0.3 정도로 조금 이동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앞에서 봤을 때 바느질한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예쁘게 하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이 끝났고요. 바느질은 앞에서 봤을 때 이 간격이 좁을수록 눈에 띄지 않아서 예쁘고요. 뒤에는 빤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앞쪽을 신경 써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다 완성되었으면 뒤도 튼튼하고 앞에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벌려주시면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구부러져요. 뒤에도 이런 모습이 되고 이 사이에 필터를 넣을 거예요. 필터의 사이즈는 마스크를 벌렸을 때 와이어를 뺀 이 부분이 저는 한 13cm 정도 나와요. 가로 부분은 바느질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16.5가 나와요. 이 세로가 13에 가로가 16.5로 필터를 잘라주세요. 필터를 잘랐으면 마스크를 열어서 필터를 넣어주세요. 이 마스크의 모양이 벌렸을 땐 네모고 접었을 때는 이렇게 곡선인데요. 이 끝에 부분을 자르지 않고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완성되었고요. 이렇게 당겨도 고무줄이 튼튼해요. 코부분과 뒷부분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고요. 이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사이로 필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시면 되고 이 마스크 자체는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이 손수건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도 이 마스크 만들려고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어떤 게 제일 이쁠지 몰라서 엄청 연습해 봤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